제가 원래 서울대학교에서 지금 중앙대학교 경영학과에 있습니다. 근데 학부 때는 사실은 전자공학을 제가 전공을 했었고요. 원래 꿈꿔왔던 것도 어렸을 때부터 나는 전자공학자, 과학자 뭐 이런 거를 꿈꾸다가 어쩌다 보니까 지금 이 인생의 역정을 걷다 보니 이 경영학과에 와 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여러 가지 인생의 점들이 있다면은 그 점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 책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이책 내용을 일단 제목을 보시고 어떤 분들은 야, 처세술 책을 썼구나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은 좀 제목을 처음에는 세계 탑 IT 기업의 역사 뭐 이렇게 제목을 하려고도 했었는데 그러면 누가 사냐? 그래서 약간 좀 강한 제목으로 좀 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처세술과 비슷한 책이 제목이 돼버렸는데 실제 내용은 사실은 역사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경영적인 측면과 어떤 기술적인 측면을 너무 이렇게 겉만 다루지 않고 깊이 있는 어떤 내막을 조금씩 다루면서 양쪽을 혼합한 그런 내용의 책들이 좀 없는 것 같고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제조업이 강한 나라고 전자산업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자산업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그런 책들이 많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캐나다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삼성전자에서 한 3년 반 정도를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 책이 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도 한번 책을 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던 차에 이제 중앙대학교에 있다 보니까 책을 쓸 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여건도 많이 연구실도 생기고 그래서 책을 쓸 상황이 돼가지고 이제 한권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저는 책을 한권 쓰고자 하는 게 인생의 큰 프로젝트였는데 쓰고 나니까 약간 허탈하긴 하지만 예. 이 책의 이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짧더라고요. 이미 사라졌습니다 보니까 이 책의 라이프 사이클이 이렇게 짧은 줄 몰랐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지금은 롱테일 이코노미 시대라고 해서 서점에 가시면 아마 찾아보실 수는 없겠지만 인터넷 서점에 가시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뭐안 읽어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이제 역작으로 이제 지은 책인데 생각보다 이제 너무 많은 거를 이제 담아내려고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강연을 하는 게 처음은 아닌데 몇번 했었는데 뭐 60분 강연도 했었고 90분 강연도 했습니다만 이거를 한 권의 책 내용을 강연으로 다 담아낼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내용도 방대하고 어찌 보면 약간 백과사전 비슷하게 11개 기업의 어떤 그 역사에 대해서 그냥 기업 단위 기업으로 이제 생각을 이제 기술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참고를 하긴 이제 사마천의 사기 뭐 이런 거를 보면 이제 역사를 기술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순서대로 기술을 하는 거죠. 몇 년도에 뭐가 발생했고 몇 년도에 뭐가 발생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하는 역사 방식이 있고 또 다른 방식은 이제 열전 같은 거에서 보는 것처럼 한 사람의 초점을 맞춰서 그 초점을 따라가다 보면은 역사가 자연스럽게 잡히게 되는 그런 방식의 역사 기술 방식이 있는데 저는 이제 기업들의 이제 경영이다 보니까 기업도 법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기업의 관점에서 열전은 보통 임무를 다루지만 기업의 관점에서 보면 열전 해가지고 이제 뭐 IT 열전 뭐 이렇게도 할까 했는데 뭐 그런 제목도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일단은 뭐 이렇게 제목을 지었고 부제로 살아남은 글로벌 탑11 디지털 기업의 역사와 DNA 뭐 이런 내용을 이제 넣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연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잘 진행될 것 같은 느낌인지 드는데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강한 자가 아니라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는다. 그래서 앞에 이제 제목들이 있고 11개 기업이라고 했는데 11개 기업은 이제 나열이 돼 있습니다. 나열이 돼 있는데 11개 기업들을 따져보면은 탑 디지털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일상생활이 디지털 그 기기들과 굉장히 밀접한데 지금 이것도 컴퓨터가 지금 재생하고 있고 지금 카메라도 디지털로 지금 기록하고 있고, 소위 뭐이 PPT도 지금 디지털화된 거를 영상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이라는 거, 우리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겠죠. 디지털이라는 게 우리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도 가만히 보면 다 어느 순간 굉장히 디지털 기기가 저의 인생에 영향을 미쳤던 그런 기억들이
뭐 사람마다 다른 기억이겠지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을 뽑아서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 역사가 잡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표적인 기업을 한번 뽑아봤는데,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없어진 기업 같은 경우라든지 너무 이제 멸망해버린 기업은 조금 기술은 해놨습니다만 책에서는 빼기로 했습니다. 가령 이제 모토롤라 같은 기업들. 모토롤라도 예전에 이제 삐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이동통신 분야에서 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뭐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구글에 인수되고 반도체 부분은 또 팔려나가고, 뭐 컴팩이라는 회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회사들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뽑은 기업이 11개 기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개 기업 중에 7개 기업이 다 미국 기업이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시애틀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애플, HP, 구글, 인텔, 실리콘밸리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퀄컴, 샌디에고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이고, IBM 같은 경우는 이제 뉴욕 근교에 있는 욕타운 하이츠라는 그런 뉴욕 근교에 있는 동부의 전형적인 기업들이죠. 역사도 오래된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네 기업들이 이제 추가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들어있고, 또 다른 기업은 일본의 소니, 그리고 또 다른 기업은 핀란드의 노키아, 그리고 또 다른 기업으로 하나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실지도 모르겠는데, 대만의 TSMC라는 그룹을 이제 들었습니다. 물론 대만 기업 중에서 여러분이 익숙하신 기업이 혹시 있으신가요? 대만 기업, 딱 대표, 대만의 대표 기업 하면은, 대만의 대표 기업 하면은 무슨 기업 있을까요? 대만에도 참 대표 기업들이 많은데, 대만 사람들이 대표 기업으로 뽑는 기업은 에이서, 뭐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에이서, 컴퓨터 회사죠. 아수스, 이런 회사도 여러분 뭐 노트북 아시죠? 그리고 또 대만 사람들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자이언트 자전거, 뭐 이런 기업들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제가 뽑은 거는 여러분한테는 좀덜 알려졌을지도 모르는 TSMC라는 반도체 제조만을 전문으로 하는 파운드리라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 파운드리 업계의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TSMC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은 우리의 어떤 컨슈머에게 다가오는 그런 기업은 아니지만, 우리 그 여러 가지 기기들 뒤에는 TSMC에서 만든 그 반도체들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어서, 어찌 보면은 그 무대 뒤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업의 철학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TSMC도 이제 들었는데, 그중에서 이제 이 11개 기업을 하나하나 다 커버하면서 이런 기업의 역사는 이렇게 됐고, 책에서는 사실 처음 이제 뭐 탄생부터 시작을 해서 처음에 잘 됐겠죠. 잘 돼서 어느 정도 번성을 하다가 기업들이 역사가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위기가 다가오고 그 위기에 대해서 헤쳐나가는 그런 방식들, 이런 방식, 그리고 각각의 다양한 어떤 리더십들이 체인지가 일어나고 또 다양한 경영 방식이 도입되면서 그거의 영향들이 어떻게 했는지, 조직을 뭐 개편했는데 조직 개편의 영향이 어땠는지, 이런 약간 경영상의 이슈와, 그리고 기업의 어떤 자기가 기반을 두고 있는 기술이 있었는데 그 기술이 갑자기 옛날 거가 되어버렸을 때뭐 이런 것 때문에 기업의 위기가 다가오기도 하죠. 가령 이제 IBM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였는데, 처음에 이제 컴퓨터 회사로 시작을 해서 굉장히 대형 컴퓨터, 메인프레임이라고 불리는 대형 컴퓨터가 이 IBM의 주종목이었는데, 지금도 주종목이긴 하죠. 은행 같은 데서는 지금도 메인프레임이라는 대형 컴퓨터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PC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컴퓨터를 사람들이 많이 필요가 없게 됐죠. 컴퓨터 그러면은 보통 PC로, 웬만한 일은 다 PC로 하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 자체가 줄어들고, 그리고 주도, 자기가 뭐 IBM이 PC 산업으로 어찌 보면 굉장히 일으켜놨지만 결국 자기가 주도권을 잃어버리면서 굉장히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그 상황에서 뭐루 거스너가 등장을 해서 기업을 어떻게 살렸다,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한 뭐 약간 흥망성쇠 같은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각 기업들별로 이제 기술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리기는 조금 이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여러분 한번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들진 않았고요. 오늘 좀 초점을 두고자 하는 부분은 그래도 약간 주제를 조금 하나를 두는 게, 11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커버하는 것보다 뭔가 하나 주제를 가지고 끌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제를 하나 결정을 했는데, 그 주제가 요즘 많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창조 경제, 뭐 이런 게 요즘 화두죠, 그죠? 창조 경제가 무엇이냐? 미래 창조부도 이제 새로 생겼고, 실리콘밸리에서 김종훈이라는 어떤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기업가를 모셔다가 수상을 앉히려다가 뭐 문화적인 차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다시 돌아가 버렸죠. 실리콘밸리의 문화를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에, 왜냐하면 이식하려고 했던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창조경제 그럼 대표가 실리콘밸리. 그래서 우리도 사실 실리콘밸리 모델들을 많이 따라하죠. 뭐 대덕의 밸리를 뭐 대덕밸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테헤란밸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실리콘밸리 진짜 밸리가 있어요. 밸리인데 밸리가 없는데도 막 테헤란밸리. 테헤란은 뭐 언덕이 하나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밸리를 이제 갖다 많이 붙이는데. 그래서 오늘 초점은 조금 이제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의 초점을 두고 거기서 이 기업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다 보면 다른 기업 얘기도 이제 나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 기업들을 중심으로 일단은 커버를 하고 IBM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소니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 클러스터라고 그러죠. 클러스터. 산업 기업들이 이제 모여 있는 것을 클러스터라고 하는데 실리콘밸리가 제일 유명한 클러스터이긴 합니다. 하지만 다른 클러스터도 있어요. 뭐 산업별로 클러스터가 있는데 가령 뭐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 이제 자동차의 클러스터가 있었죠. 지금 많이 쇠퇴했지만 포드, 뭐 GM, 크라이슬러 이런 기업들이 다 디트로이트에 이상하게 몰려 있으면서 자동차 클러스터를 형성하기도 했고 IT 기업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실리콘밸리가 있지만 또 다른 클러스터로 루트 128, 128이라는 그런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 근데 1970년대만 해도 둘은 쌍벽을 이루는 그 IT 단지였어요. 루트 128이라는 클러스터. 보스턴 근교에 있는 루트 128은 이제 길 이름인데, 128번 국도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 그 국도를 따라서 여러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거 루트 128이라는 클러스터가 있었고, 또 서부에는 실리콘밸리가 있었고. 그랬는데, 70년대 그런데 80년대 들어서, 어떻게 됐죠? 미국 기업들이 다 곤경에 처하게 됐죠. 왜 그랬죠? 80년대 들어서 미국 기업들이 왜 어려움에 처했죠? 혹시 80년대를 살아오신 80년대를 잘 기억하실 것 같은지 어땠습니까? 80년대? 80년대는 일본 기업의 시대였죠. 지금은 그죠? 일본 기업들이 마구잡이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도 했지만 세계 시장에서 일본 기업의 위세가 정말로 굉장했었죠. 우리도 80년대만 해도 일제 그러면은 야 굉장히 고장도 안 나고 좋은 기업, 좋은 제품 이렇게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으니까 그 80년대에 일본 기업들이 그 IT 쪽에도 굉장히 침범을 해서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이런 거를 미국 기업들이 원래는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었지만 다 공격을 하면서 그 특히 이제 동부 쪽의 기업들이 많이 초토화가 됐습니다. 이쪽이 초토화가 되고 서부 쪽의 기업들은 나름대로 유연성을 발휘해서 살아남아서 이제 90년대 들어와서 또더큰 번성의 이제 기회를 갖게 됐죠. 그래서 실리콘밸리와 루트 128은 지금 와서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규모가 돼버렸지만 이상하게 이제 웨스트 코스트 쪽으로 저쪽에 시애틀 쪽에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큰 회사도 있지만 아마존이라는 회사도 아시겠지만 아마존도 시애틀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은근히 시애틀 쪽에도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기업도 많고 퀄컴은 저기 샌디에고라는 그런 대학도시 겸 은퇴, 휴양도시 약간 이런 개념인데, 샌디에고는. 그 위에 LA가 있죠. LA 위에 옆에 보면 얼바인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얼바인, 우리 한국 사람한테 오렌지 카운티라고 하는 그 근처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도 또 이제 IT 클러스터가 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큰 규모라고 할수 있는 거는 루트 128, 실리콘밸리, 그리고 실리콘 힐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실리콘 힐스? 그런 얘기를 많이는 안 하는데, 텍사스의 오스틴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텍사스 오스틴이라는 지역에 가보면은 거기에는 반도체 공장부터 시작을 해서 특히 이제 컴퓨터 기업들이 큰 기업들이 많이 델 컴퓨터가 텍사스 오스틴에 이제 본거지를 두고 있고 컴팩이라는 기업도 텍사스 오스틴에 기업을 두고 본거지를 두고 있었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걸출한 반도체 기업도 텍사스 그 오스틴 근교에 위치를 하고 있고 실리콘 힐스라고 하는데 지금은 어찌 보면은 IT 클러스터라고 하기에는 실리콘밸리 다음엔 실리콘 힐스가 돼버린 거의 이제 대규모 공장이 이제 텍사스 쪽에 많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미국에 공장이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아세요? 오스틴. 바로 텍사스 오스틴에 커다란 기흥에 우리나라 반도체 제일 큰 공장이 있긴 하지만 텍사스 오스틴에도 미국 시장을 겨냥해서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고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하는 그런 대규모 공장도 이제 세워서 오스틴 쪽에도 굉장히 많은 그런 클러스터가 형성이 돼 있죠. 자, 그래서 좀더 살펴보면은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이 뭐 우리가 지금 책에서 뽑은 기업들만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쟁쟁한 기업들이 많은데
이름만 들어도 다알수 있는 기업들이 희한하게 이 실리콘밸리라는 거의 지역을 아마 그 면적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한 서울 시내 면적 정도밖에 안될 겁니다.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게 아마 그보다 더 작을 수도 있고, 주로 실리콘밸리라고 했을 때는 이제 팔로알토부터 사노세까지 이르는 약간 그 지도에는 자세하게 안 나왔지만 요 정도의 어떤 지역인데, 요 정도 이 밑에 있는 사우스베이라고 하는 그 지역인데, HP, 애플, 구글, 인텔 이런 기업들은 이제 제 책에 잘 설명이 돼 있고, 설명은 안돼 있지만 또 등장하는 기업들도 좀 있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이제 구글이랑 조금 이제 경쟁 광고 관계에 약간 들어가게 됐죠. 구글은 보통 이제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검색 엔진을 했다면은, 페이스북은 소셜 네트워크에 강점이 있는 회사다 보니까 그 소셜 그 반응, 뭐 좋아요, 싫어요, 뭐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좀더 검색의 질을 올리는 그런 방식. 그리고 광고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구글은 그 검색 광고에 중심을 뒀다면, 페이스북은 그 소셜 네트워크에 나오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한 그런 광고. 약간 경쟁 관계에 들어갔다는 내용이 이제 조금 나오기도 하고요. 물론 야후하고 구글 뭐 경쟁 관계에 있었죠. 그리고 인텔과 AMD, 뭐 여러분 지금도 있지만 그 혈투 관계죠. 인텔이 AMD를 뭐 지금 압도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 책에도 기술을 해놨지만 굉장히 치열한 경쟁 끝에 AMD가 인텔을 못 이기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AMD도 만만치 않은 경쟁자인데, 인텔이 워낙에 독한 그런 선두였기 때문에 AMD를 누르고 있죠, 아직도. 그리고 시스코가 이상한 시스코, SYS가 아닌 CISCO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샌프란시스코의 시스코예요. 샌프란시스코 할때 시스코를 적을 수 있는 샌프란시스코 위치하고 있죠, 당연히.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의 기업이고, 선 마이크로 시스템, 오라클의 그 회장은 뭐냐? 뭐지? 아이언맨? 아이언맨의 그 주인공으로도, 그 롤모델로도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특이하면서 뭐 요트도 운전하고 뭐 돈도 엄청나게 막 써대고 말도 독설을 가고 약간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오라클도 굉장히 유명하고 큰 회사죠. 선을 인수해버렸죠, 오라클이. 그리고 그 밖에도 여러분들이 들으면 알 만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시멘텍 같은, 시멘텍은 저기 보안 업체고, VMware는 뭐 이렇게 일반인들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겠지만 가상화 부문의 소프트웨어 선두주자고, 엔비디아라고 해서 이제 컴퓨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픽, 엔비디아 칩 그러면 되게 좋은 칩으로 알려져 있죠. 엔비디아라는 반도체 회사도 있고, 이베이, 페이팔, 유튜브, 그리고 페어차일드라는, 뭐 지금은 약간 작은 기업이지만 역사가 오랜 기업이고 실리콘밸리 탄생에 지대한 공헌을 한 기업인데,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기업들이 이제 이 조그만 지역에 다 몰려 있어요. 실리콘밸리라는 지역. 실제로 밸리도 있고 산도, 언덕도 좀 있어요. 그래서 실리콘은 없어요. 실리콘 없어 사실. 실리콘이 뭐 광산이 있는 건 아니고, 실리콘이 이제 반도체의 원료죠. 반도체를 실리콘으로 만들죠. 그래서 그 실리콘을 주제로 한 그런 반도체 회사가 특히 많다고 해서 이름은 실리콘밸리로 붙여졌는데, 지금은 사실 공장도 별로 없습니다, 이게. 실리콘 공장들도 뭐다 땅도 비싸고 그래서 다 빠져나가고, 오스틴 같은 데도 이제 공장은 다 있고, 실리콘을 만드는 공장보다는, 그럼 인텔은 여기 뭐 하고 있냐? 설계, 뭐 이런 쪽. 그리고 뭐 시스템, 소프트웨어 이런 쪽.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닷컴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들이죠. 그런 기업이든지, 요즘 뭐 스마트 그리드 뭐 이런 거를 타고 또 그런 쪽에 기회를 틈타는 그런 새로운 기업가들의 기업들이 이제 이 지역에 많이 존재하고 있으면서 우글우글 하고 있죠. 막 기업 굉장히 많아요. 기업들이 많고 굉장히 액티브한 지역이고.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공부한 곳이 이제 버클린데, UC 버클린데, 여기는 아니고 여기서 지도로 따지면 여기는 요 정도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중심에 있는 건 아니고 떨어져 있는 데인데, 그래서 이제 실리콘밸리 공부를 하고 있을 때뭐 주변에 지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실리콘밸리 좀 구경 좀 시켜달라, 그래서 이제 구경도 이제 시켜드리고, 여긴 아니고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내려가서 뭐 한두 시간 이제 차 타고 내려가서 이제 구경시켜드리고 그러는데, 굉장히 당혹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야, 우리 뭐 조카가 아니면 뭐 우리 아들이, 실리콘밸리를 내가 간다고 하니까 큰 꿈을 품고 실리콘밸리에 사진을 한 장, 멋진 사진 한장 담아달라고 한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제일 좋은 데가 어디냐, 사진 찍을 만한 데가. 그래서 한번 안내해달라. 그래서 안내를 하려고 하면 없어요. 보면 이렇게 굉장히 기업들이 막 우글우글하고, 이렇게 지도상으로 보면은 좋은데, 실리콘밸리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는 많이 계시겠지만, 가보시면 알겠지만 없습니다, 별로. 별로 없고,
하지만 뭔가 스페셜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기업들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 기업들의 그 실리콘밸리가 어떻게 형성됐고 그 와중에 기업들이 어떤 역할을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이 기업들이 지금 이 커다란 아이콘으로 표시한 이 기업들이 어떤 역할을 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하면은 일단 뭐 위에도 이제 기업들 몇개 썼는데 실리콘밸리 이런 기업도 있지만 뭐 그렇게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세쿼이아 캐피탈이라는 KPCB라는 굉장히 유명한 벤처 캐피탈 회사입니다. 돈도 있고 뭐 손스니라는 굉장히 유명한 로펌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이 인프라가 이 안에 다 구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도로 보면은 굉장히 실리콘밸리 지도로 보면 굉장한 것 같은데 막상 가서 보면 이렇단 말이죠. 그냥 집 있고 길 있고 그죠? 집들도 뭐 대단한 집들이 있는 경우도 아니고 뭐 띄엄띄엄 있고 물론 하늘은 맑고 뭐 나무도 있고 전형적인 이제 실리콘밸리의 풍경인데 뭐 없죠. 그죠? 이런 데서 이제 기업들이 생겨납니다. 근데 그래서 이런 데를 보여드리면 뭐다뭐 싫어하실 것이고 하지만 이 환경 자체는 굉장히 이제 좋은 사람 살기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에요. 위에서 이제 바라본 풍경인데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추억이 있는 곳이라 좀 따왔는데 여기가 이제 테니스 코트가 이렇게 있죠. 테니스 코트가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스탠포드의 유학생들이랑 버클리의 한국인 유학생들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테니스 대회를 해요. 저기 저런 데 모여가지고 그럼 테니스 대회 막 하고 있고 팀 짜서 여기서 이제 밥 먹고 여기 오리 같은 것들이 노늘고 있고 호수에 되게 살기 좋죠. 그리고 집들 방금 본 집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집들이 위치해 있고 물론 이제 땅이 비싸기 때문에 이런 집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콘도라고 하는 이런 뭐좀 인구 밀도가 높으면서 조금 고급형 주택들도 있고 뭐 길도 큰 길이 있고 그러니까 기업들이 있는 거나 이런 게 이제 있는데 이런 거가 공장이냐 공장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보통 이제 쇼핑몰 이런 것들이 있고 공장이 어딨냐 실리콘밸리가 있는데 막상 가보면은 그렇게 뭐 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뭐 기업들을 찾아가 보면은 이게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 있는 곳의 위치인데 이게 어딘지 아시나요? 혹시 모르시죠? 저 이제 구글에서 저를 사진을 따온 건데 이 뒤에 이제 HP가 있어요. HP 저 뒤에 HP 있어요. 그러면은 뭐볼게 없죠. 길 뒤에 있고 뭐저 뒤에 HP 있어요. 어? 자 이게 그 유명한 어딘지 아시나요? 가보신 분? 애플 본사. 4층짜리 그냥 집이죠, 그죠? 4층짜리 약간 좀 예쁘다고도 할수 있지만, 뭐 약간 우리의 그 거대한 스케일이라든지 거대 기업의 어떤 위상을 보여주는 거랑은 거리가 좀 있죠. 깔끔하다고는 볼수 있지만, 자 이거는 어디냐면은 인텔 앞에 인텔은 굉장히 큰 기업인데, 뭐 막상 보면 건물 몇개 있고 이런 걸 사진 찍어가지고 가봐야 뭐 어디야 여느 구로공단에서 저기 디지털 단지에서 찍는 거나 뭐 크게 다를 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무슨 회사인지 아세요?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렇게 써 있는데 구글이라는 회사. 뭐 여러분들 인터넷 뉴스 같은 데 보면 구글 사람들은 뭐 식사도 굉장하고 뭐 대단하다더라 하지만 막상 가서 보면은 그냥 건물인 거죠. 물론 안에 가서 보면 대단하죠. 이런 데 구글 컴플렉스라고 하는데 이런데 뭐 여러분들이 익히 봐서 아는 그 사진으로 보는 장면들은 건물 안에도 좀 있고 저쪽에는 뭐 축구장도 있다고 그래요. 구글 축구장 직원들이면 축구장도 있다 그러고 뭐 벌판이죠. 이쪽은 벌판이고 안에 들어가면 근데 좀 좋아요. 안에 저런 캘리포니아의 특유의 저런 그 커다란 야자수들 막 이런 야자수들도 있고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이렇게 그 맑고 화사한 햇살을 맞으면서 이제 일다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맥주 한잔 하면서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 뭐 건물들도 굉장히 세련되게 잘 지어놨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실리콘밸리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런 건 안에 가서는 뭐 저도 안에서 못 봤지만 웹사이트에서는 다볼수 있지만 안에 가서는 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관광객이든지. 자 그래서 관광객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데려가는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을 데려가는데 뭐 보면은 아 그래 이제 좀본것 같다 이렇게 그래요. 이런 데 가봐야 뭐 아니고 이제 실리콘밸리가 이런 데구나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스탠퍼드 대학교가 생긴 지가 1891년도인데 미국의 역사가 그렇게 길진 않지만 스탠퍼드 대학교 역사는 지금은 뭐 거의 하버드와 거의 쌍벽을 이루는 이대 대학으로 이제 알려져 있지만 역사가 굉장히 짧은 대학이고 그렇게 좋은 대학이 된지 얼마 안 됐습니다. 스탠퍼드가 1891년에 스탠퍼드 대학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스탠퍼드 대학은 스탠퍼드에 위치하고 있지는 않죠, 그죠? 스탠퍼드 일반적으로 뭐 버클리 그런 버클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하버드도 뭐 하버드에 위치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스턴에 위치하고 있지만 스탠퍼드 대학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아시는 분? 도시의 이름을 혹시 아시나요? 스탠퍼드 대학이 어디 있다? 자,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교 아까 하던 대로 다시 시작을 해야겠네. 자, 스탠포드 대학교. 예, 팔로알토라는 도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팔로알토. 정답은 팔로알토. 근데 스탠포드, 그럼 왜 스탠포드 대학이냐? 이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한 사람의 이름이 스탠포드였기 때문이죠. 릴랜드, 정식 명칭은 릴랜드 스탠포드 유니버시티가 아니고 릴랜드 스탠포드 주니어 유니버시티입니다. 왜 주니어 이름이냐면은 그 스탠포드라는 사람이 굉장히 철도왕이었어요. 철도왕. 뭐 카네기는 철강왕이었던 것처럼 옛날에 타이쿤이라고 불리는 그 철도왕이었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일찍 죽었는데 그 주니어죠. 자기 아들 이름이 릴랜드 스탠포드 주니어였는데 아들이 죽어서 일찍 죽으니까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자기가 아들이 하늘나라에서라도 이제 볼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짓겠다. 그래서 이제 대학을 세운 게 아들을 기려서 만든 게 릴랜드 스탠포드 유니버시티야. 그래서 대학 이거 보면은 이게 쿼드랭글이라고 그러는데 쿼드라고 그러는데 철도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죠. 철도 자기의 그 철도를 상징하는 약간 철도 스타일로 레이아웃이 돼 있고 오발이라고 하는 이렇게 넓은 잔디밭도 있고 후보 타워라고 하는 타워도 있고 이런데 보여주면 이제 희한하게 이제 캘리포니아 쪽은 스페인의 영향이 좀 있어가지고 스페인 양식의 건물들이 많은데 스탠포드 유니버시티가 전형적인 이제 스페인 양식의 굉장히 아름다운 건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서 보면 이제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발에서 이제 잔디밭에서 보면은 이런 식의 굉장히 아름다운 하늘과 이제 철치가 있어요. 철치가 있는데 아들을 기리는 그런 의미에서 만든 교회죠. 그리고 가서는 이제 후버 타워라고 해서 태양마다 이렇게 타워가 있는데 굉장히 이제 전형적인 스탠포드 그 학교 깃발에도 나오는 이런 캘리포니아에 많은 그 옥트리들 이런 것들도 많고 아름다운 곳이죠. 그래서 너무 스탠포드 말해서 이제 버클리는 이렇습니다. 버클리는 제가 공부했던 버클리는 이런 곳인데 보면은 뭐 사진으로는 잘 나왔는데 스탠포드에 비교하면은 좀 사람들이 그래? 뭐 여기도 괜찮네 뭐 이런 정도고 저기 이제 후보 타워보단 저게 더 예쁘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깜파닐레라고 부르는 이런 타워인데 제가 저기에 이제 가서 가보고 싶었는데 저기 올라가 보고 싶었는데 제가 올라가면 박사학위를 못 마친다 그래가지고 그런 소문이 어제 얘기를 들으니까 찝찝해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는 거라서 야 내가 박사학위를 마치는 순간 내 저기 올라간다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9.11 테러가 난다 하면서 저기 막아가지고 이제 올라가보지 끝내 올라가보지 못하고 이제 온 것인데 보면 이렇게 이쪽이 샌프란시스코예요. 샌프란시스코 베이도 보이고 이제 금융 디스트릭트죠. 파이낸셜 디스트릭트 높은 건물들이 보이고 스탠포드 대학은 이제 스페인 양식으로 지은 반면에 버클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지을 때 이제 그리스 양식으로 이제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골든게이트라는 골든게이트 브릿지가 여기 있는데 골든게이트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뭐 저쪽에 어떤 그리스의 찬란한 문화를 뭐 하라 하는 차원에서 했다고 하는데 지어진 지는 스탠포드보다 조금 더 일찍 지어졌어요. 1871년인가? 그때 이제 개교를 했기 때문에 스탠포드 대학보다는 버클리가 원래는 명문이었죠. 지금은 뭐 스탠포드를 사람들이 더 많이 쳐주긴 하는데. 자, 그럼 스탠포드가 도대체 왜 명문이 됐느냐? 이것도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 기업의 역사랑도 많이 연결이 돼 있어요. 실리콘밸리가 흥했기 때문에 스탠포드가 흥한 거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스탠포드가 실리콘밸리를 만들었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 조성을 많이 하는데 참여를 많이 했는데. 자,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데가 미국에서 서쪽에 있는 베이 에어리어라고 하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여기 위치해 있고 버클린 이쪽에서 이제 샌프란시스코를 바라보는 그런 광경도 볼수 있고 실리콘밸리는 이쪽을 말하는 그런 지역인데 뭐 산타클라라 카운티죠. 카운티라는 게 산타클라라 카운티에 뭐 팔로알토, 써니베일 뭐 이런 사노세 이런 도시들. 이런 도시들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실리콘밸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실리콘밸리가 그럼 도대체 어떻게 시작이 된 거냐? 뭐, 이 정도로 해봐야 이게 어디, 경기도, 서울에서 수원 정도면 버클리에서 한 스탠포드 정도쯤 아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밀집된 지역이야. 미국이 굉장히 광대해서 뭐 짜장면 먹으러 3시간 차 타고 간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들었지만 실제로 실리콘밸리 자체는 굉장히 이렇게 밀집이 돼 있는 구간입니다. 아주 이렇게 뭐 사진 보셔도 알겠지만 그렇게 굉장히 밀집돼 있다고 하긴 그렇지만 거리상으로 그렇게 멀지 않은 위치에 다들 존재하고 있는 그런 위치인데 그럼 도대체 딴 데는 왜 성공 못했는데 여기서 성공했느냐? 뭐 연구를 많이 했겠죠. 이미 연구가 많이 된 거고 말은 다 이제 합니다. 첫 번째 얘기 드린 게 아까 말씀드린
명문대학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아무래도 그 공대도 있고 뭐 자연과학도 있고 기술자들도 이제 거기서 배출이 되고 하니까 졸업생들이 뭐 가능하면 근처에서 직장을 찾으라고 했겠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인력들이 공급이 될 뿐만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뭐 교수들이라든지 이런 연구 산학 클러스터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잘 돼 있다.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또 다른 어떤 요인으로는 이제 벤처 자본 다른 데랑은 유단하게 다르게 좀 더 모험적인 모험을 좋아하는 그런 자본들 어찌 뭐 건수 없어 이런 자본들이 막 돌아다닌다는 거죠. 벤처 자본이라고 하는 그리고 공공자금도 물론 처음에 시드를 뿌려줬습니다. 특히 이제 과학기술, 기초과학 같은 경우는 돈이 안 되니까 벤처기업이 아무리 모험을 하려고 해도 돈 안 되지만 나중에 그게 필요한 기술 같은 경우는 공공자금을 이제 많이 대줘야겠죠. 미국에서는 특히 이제 NSF라고 부르는 과학재단, 그리고 펜타곤, 그 국방성에서 이제 국방산업이 굉장히 미국이 크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실리콘밸리가 육성되는데 국방자금이라든지 NSF에 나온 자금도 물론 시드머니가 됐죠. 물론 어느 정도 이제 형성된 다음부터는 벤처자본이 됐고 그리고 이제 제도적인 측면에서 찾는 부분들도 있어요. 가령 다른 나라랑 유단히 달리 스톡옵션이라는 제도가 많이 발달해서 우리나라는 뭐 벤처를 하더라도 스톡옵션 많이 안 주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스톡옵션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미국 그 벤처기업을 보면은. 그러니까 종업원들도 한탕 크게 해가지고 크게 벌 수 있는 거죠. 제 친구들도 전자공학과를 졸업했으니까 뭐 벤처기업에 간 친구들도 저 때는 이제 꽤 있었는데 그때 벤처 붐이 일어가지고 스톡옵션 받은 친구들 별로 없어요. 다들 그냥 일하고 있고 스톡옵션 좀 해서 짭짤하게 벌지 않았습니까? 벌지 않았냐? 그러면은 뭐 그런 거 없다 우리 회사는. 근데 미국 같으면 안 그렇잖아요. 스톡옵션 같은 게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이민법의 굉장히 수혜자죠. 전 세계 각지의 기술자 특히 인도 중국 이런 데서 온 그 고급 기술자들이 실리콘밸리 이제 눌러 앉은 경우가 많았다는 거고 또 중요한 어떤 요인으로 드는 게 파산법인을 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이 한번 망하면은 기업 했다가 망하면은 보통 부모님은 기본이고 형제까지도 이제 같이 끌고 이제 같이 망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죠? 보증수급 그랬으니까 집 날리고 뭐 내 집만 날리는 게 아니고 부모님 집 뭐 형제 자매 집 뭐 이렇게 다 같이 날아가는 경우도 많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딱 끝낼 수 있게 갚을 만큼만 갚아라.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네가 그 기본적인 의무를 다한다면은 네가 할 수 있는 거에 최소의 기본의 의무만 다한다면은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뭐 사업에 실패했다고 해서 감옥 가고 집안이 망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은 유지를 하면서 다음번에 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그런 법적인 제도도 실리콘밸리에서 상당히 잘 갖춰져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예를 들 뭐 하나의 제도를 들면 이제 M&A 같은 경우에서 좀 자유롭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기업을 세우고 다른 기업을 이제 합병하고 이런 부분이 자유롭다. 또 이제 말로만 해선 잘 알기 어려운 좋은 생활 환경, 그죠? 그 우수한 인력들이 굉장히 유치하게 좋은 조건에 있다는 거죠. 그 밸리에서 가만히 아까 그 화면에서 안 보여드렸지만 조금만 더 가면 뭐 요세미티라는 굉장히 좋은 공원도 있고 뭐 레이크 타워라는 스키 탈 수 있는 곳도 있고 어쨌든 생활 환경으로 따지면 미국에서 거의 첫 번째, 두 번째에 갈 만한 그런 데죠. 근데 물가가 좀 비싼 걸로 이제 조금 디스어드밴티지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그리고 국제적인 네트워크 서부 해안 쪽에 또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대만 쪽의 사람들이 이상하게 IT 쪽에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리콘밸리에 기업이 있으면서 실제 공장은 또 대만이랑 하고 대만 사람이 또 중국을 뚫어서 중국이랑 같이 하기도 하고 아까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대만 사람이 세운 기업인데 굉장히 성공한 기업에 알려져 있죠. 우리나라 사람이 엔비디아만큼 성공한 기업을 세운 사람이 없죠. 아직 우리나라에 유리 시스템즈라고 했지만 어쨌든 뭐 팔아넘겼으니까 인도 사람들이 또 특히 많고 그래서 국제적인 네트워크 그리고 또 문화가 좀 있는데 문화가 수평적이라는 거죠. 수평적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뭐 이름을 부르는 컬처라든지 뭐 미스터 김 이런 뭐 진백 이렇게 불러서 뭐 서로 이름 부르는 거 뭐 이런 부분들 시작해가지고 좀 개방적이라서 보수적인 뭐 루트 128과 실리콘밸리 아까 동부와 서부의 그 차이를 가늠지는 것 중에서 문화에서 찾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가능하면 자기 일만 딱 하고 집에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일 끝나고 나면 모여가지고 또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또 사람들이 네트워크 형성이 돼서 이 회사 마음에 안 드는데 좀 옮겨볼까 그러면 뭐 옮기기도 하고 우리 같이 회사 한번 해볼래 해서 또 회사 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개방적인 문화가 있는 반면에 동부 쪽에서는 회사에 충성을 다하고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일하고 집에 가서 가정에 충실하고 회사에 왔다 갔다 이런 문화와 실리콘밸리의 개방적인 그런 문화가 약간
날씨의 차이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이제 차이가 있는 거고 물론 이제 기업가 정신 이런 거는 누가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엔트레프레노리어십이라고 하는 기업을 하는 게 좋은 거다라는 인식이 많은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은 특히. 그리고 이상하게 또 스탠포드 출신들은 또 그런 게 좀 더 강한 분들이 있는 것 같고 제 주변에 같은 한국 사람이라서 스탠포드 나온 사람들은 좀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이런 쪽으로 하는 경향이 왠지 좀 있어요. 버클리 나온 사람들은 학교에서 어느 학교에 자리 났대 뭐 이런 거 알아보고 있고 약간 이런 뭐 약간 영향을 받은 거겠죠. 근데 특히 기업가 정신으로 해서 야 기업을 하자 그리고 기업은 좋은 거다. 기업은 사회에 물론 돈 자기가 돈 벌겠다거나 나는 사회에 공헌을 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그 대가로 돈을 벌겠다 이런 어떤 정신이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실리콘밸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사람을 모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전문가들을 모아서 세계 각지의 전문가들이 모였는데 모이다 보니까 기업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을 모으는 데 성공한 거죠. 여러 가지 환경과 자본과 그 사람들이 또 기업을 하게 유도를 하고 뭐 여러분들 뭐 어딜 봐도 잘 나와 있는 거고 기업들의 사례를 보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때문에 미리 결론부터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하다 보면 이렇게 됐다는 걸 이제 알 수 있겠지만 그래서 약간 뭐 학문적인 냄새를 풍기자면 직접 경제 모델 책이 나온 건 아닌데 어쨌든 왜 이렇게 실리콘밸리처럼 직접을 하냐 실리콘 힐은 왜 생기고 왜 직접을 하냐 여러 가지 모델이 있지만 물론 마이클 포터 같은 사람들 클러스터 모델의 대가죠. 근데 AJ 스콧이라는 사람이 설명한 왜 이 회사들은 직접을 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고 직접을 해서 또 성공을 했느냐라는 거에서 제품의 혁신의 주기가 점점 짧아졌기 때문이다 라는 거에서 찾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 부분이 제일 제가 생각하기에도 뭐 리즈너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의 혁신 속도가 자꾸 증가한다는 건 자꾸 새로운 제품이 나와야 되고 기술도 새로운 걸 자꾸 개발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규모의 비경제가 발생해. 왜냐? 왜 그럴까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아웃데이트 되면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했으니까 이게 좋다라고 하는 거에 치우치면 안 되고 언제든지 새로운 게 나타나면 내 것도 언제든지 옛날 게 돼버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새로운 걸 찾아가지고 이제 가려고 하니까 가능하면 내 거를 많이 안 가지고 있고 가장 최상의 파트너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생긴다는 거죠. 언제든지 이게 아니면은 딱 버리고 딴 거랑 파트너를 해서 최적의 조합을 만들고자 하는 그러다 보면은 자꾸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파트너를 찾다 보니까 많이 외부 거래가 많이 발생해 회사 내부에서 많이 조달하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 이거를 제일 잘하는 기업이 어디야 이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찾다 보면은 기업들이 내부적으로 회사에 안에 있으면 뭐 회의 좀 할까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다른 회사일 경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지리적으로 사람들이 근접하려고 하는 부분이 클 거다. 다시 말하면은 제품의 혁신 속도가 빠른 기업일수록 특히 또 어떤 그 분리 수직적인 분리가 이제 수직적이거나 수평적인 분리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산업일수록 기업들이 분산되는 경우가 많고 그 기업들은 하나의 기업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플렉서블한 기업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그 기업들이 한 군데 몰려 있을 때 시너지를 창출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가벼운 기업들이 아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들이 엔비디아도 얘기대로 퀄컴도 그렇고 뭐 그런 기업들 이제 팹레스라 그러는데 반도체 회사인데 공장이 없어요. 우리는 반도체 회사 반도체 팔아서 돈을 버는데 공장은 없어요. 공장 어딨냐? 아까 말한 타이완에 TSMC 이런 식으로 이제 경영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타이완은 자기 문화적으로 가까우니까 저 링크가 생기기도 하고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모든 거를 다 하려고 하는 그런 모델보다는 서로 이제 협력을 해서 가장 최상의 파트너의 조합으로서 대결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반면에 동부 같은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수직 계열화가 좀 있고 서로 이제 내부적인 혁신을 통해 가지고 빨리빨리 따라잡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게 굉장히 스피디하고 좋을 것 같지만 거래 비용이 또 있기 때문에 또 각자 이해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서로 얼라인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고 돈이 많이 들고 스탁 옵션 같은 것도 돈이죠. 어찌 보면은 그런 어떤 코디네이션 할 수 있는 비용들이 많이 들 라는 점이 있는데 계속해서 테크놀로지 사이클이 빨라지면 이런 모델이 영향을 발휘하는 거죠. 근데
이렇지 않으면서도 첨단에서 이런 모델을 적용하지 않으면 성공한 기업들이 있어요.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사람들이 그래서 원더라 그러죠. 야, 어떻게 된 거지? 반도체도 만들고, TV도 만들고, 공장도 갖고 있고, 뭐야? 물론 한국에 있죠, 웬만한 거는. 그래서 거리적으로 하는데 회사가 있는 건 아니고, 회사 하나가 모든 걸다 하면서 있는 도대체 이 모델은 특이한 모델이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미국에서는. 미국. 우리나라니까 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모든 그 인력들이 다 삼성전자에 많이 몰려 있고, 우수한 인력들이 삼성전자에 많이 가려고 하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애플 같은 경우도 약간 이 경우에 지금 애플이 아이폰을 자기가 직접 안 만들죠. 공장을 직접 안 만들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그렇다고 이 전체적인 수직적인 계열에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만드는 어쩌면 거의 유일한 기업이 지금 애플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 나름대로 이제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하드웨어랑 운영체제 둘다 갖고 있는 회사 한번 들어보세요. 어디 있어요? 없어요. 애플. 애플은 아이폰 운영체제, 아이폰 자기 직접 만들진 않지만 저기 혼하이, 팍스콘이라고 하는 그런 중국의 기업에 외주를 줘서 직접 제조를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리를 시키지 않고 나가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 철학도 이제 애플의 얘기를 하다 보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첨단 클러스터 이렇게 되는데 미국에도 이런 게 있고 영국에도 있어요. 캠브리지, 독일에는 드레스덴이라는 동독 지역에 가면은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프랑스 소피아 앙티폴리스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진짜? 이름도 좀 특이하죠. 저도 좀 뭐, 이게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좀 생소한데 니스는 들어요. 니스. 니스. 니스 그 해안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니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처럼 굉장히 살기 좋은 그런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 일본의 스쿠바 박람회도 했었죠. 그런 걸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도쿄에서 조금 떨어진 지역에 1시간 정도 떨어진 스쿠바라는 지역에 과학 단지들이 몰렸습니다. 중국에는 중관촌. 중관촌은 들어보셨나요? 중관촌 못 들어보셨나요? 무슨 뭐 촌이니까 뭐 촌인데 마을이잖아요, 그죠? 중국은 마을. 중관촌이 그 베이징 안에 있는 굉장히 아주 뭐 우리가 들으면 알 만한 그런 기업들 바이두 이런 기업들 바이두 중국의 검색 엔진 1위 바이두 레노보는 아시죠? 레노보 뭐 이런 회사들이 그 베이징에 가면은 유명한 대학이 3개가 있는데 물론 베이징 대학이 유명하죠. 그리고 칭화 대학이라고 또 유명하고 또 런민대 인민대학이라고 이제 3개 대학이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대학인데 그게 베이징에 다 몰려 있죠. 그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또 하이테크 기업들이 몰려있는 단지가 중관촌이나 푸동도 이제 좀 이름 좀 이상하긴 한데 우동도 아니고 푸동인데 이건 이제 그 상하이 쪽에 가면 또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대만에는 신주 공업단지라고 있는데 TSMC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이제 신주 과학단지라고 하는 성공한 모델로서 이제 알려져 있어. 에이서, 뭐 아수스 이런 기업들이 다 이제 신주에 위치하고 있고. 스웨덴의 시스타, 스웨덴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어디가 있죠? 스웨덴의 기업은 제일 유명한 기업은 에릭슨. 에릭슨이 휴대폰은 안 만들지만 그 장비 시장에서는 아직도 굉장히 강자인데 에릭슨이 위치하고 있는 시스타. 핀란드의 울루, 노키아가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한국, 대덕, 구로, 테헤란, 판교, 수원, 기흥 엄청 많죠. 근데 제대로 되고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대덕 가면은 물론 대덕밸리라고 있지만 학교도 있고 기업들도 많지만 구로 디지털 단지 가면 뭐 사실 대단하긴 해요. 생각보다 옛날에 구로 오랜만에 가보신 분들은 아마 많이 변해서 놀라실 거예요. 그 디지털 기업들 특히 이제 게임 기업들이 이제 많이 몰려 있고 테헤란 밸리라고 했지만 이제 테헤란은 사실 뭐 요즘은 찾아보기 힘들고 땅값이 너무 비싸서 그런지 판교에 또 이제 여러분 고속도로 지나가시다 보면 NHN 건물 그 근교에 이렇게 판교 만들고 계신 거 지나가다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판교에서 만들고 있고. 하나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막 여기저기 막 만들고 또뭐 아산탕정, 수원 기흥 화성에 삼성이 위치하고 있는 데죠. 이천, 하이닉스, LG 필립스, LG 필립스가 아니고 LG 반도체 파주 혁신도시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수많은 클러스터들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러고 있죠. 참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자, 뭐 찍고 있으니까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실리콘밸리의 시작. 실리콘밸리는 시작이라는 게 있다는 게좀 이상하긴 하지만 대표적인 시작은 1951년 정도부터 시작을 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레드릭 터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뭐 들어보시지는 못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사람이 뭐한 사람이냐면은 교수이자 스탠포드 공대 학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전기공학과 교수고 학자로서도 뭐 이름을 날렸지만 스탠포드 공대 학장으로서 스탠포드 리서치 인스티튜트라는 걸 이제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공대 학장 겸 부총장으로서 스탠포드가 갖고 있는 땅을 산업단지로서 이제 불화를 해요. 99년 동안 홍콩 조차하듯이 99년 동안 이땅 무료로 쓰시오. 근데 뭐 지금이야 뭐 그러면 얼타고나가 들어가겠지만 옛날에는 이랬다고 좀 자세히 안 보이시겠지만 벌판에 막 건물 몇개 있고 이제 들어가서 하세요. 99년간 싸게 임대해 드릴게요. 그러면은 뭐잘안 오겠죠. 그죠? 잘안올 텐데 어쨌든 그런 걸로 시드를 시작해서 이제 실리콘밸리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한 1등 공신이 프레딕 터만 교수라고 이제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스탠포드는 어찌 보면은 그냥 시드를 제공한 거예요. 자기 옆에 있는 자기 땅을 스스로 내놔가지고 그 옆에 여러 가지 기업들을 입주시키고 리서치 인스티튜트를 통해서 기술들을 또 제공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지대한 역할을 했다고 볼수 있죠. 스탠포드 대학이. 자, 휴렛 패커드는 누가 세웠죠? 휴렛과 패커드가 세운 회사입니다. 그죠? 휴렛과 패커드인데 휴렛과 패커드가 어느 대학 출신인지 아시겠죠? 스탠포드 출신들인데 그들의 지도 교수가 바로 터만 교수예요. 자기 박사 과정의 지도 교수가 터만 교수. 터만 교수가 야 너희 한번 기업 한번 해보. 너희 잘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격려를 해서 한게 휴렛 패커드고 1939년. 물론 실리콘밸리 생기기도 전에 자기 제자들한테 야 이거 이런 아이템이 있는데 한번 해봐. 내가 잘 해줄게. 이러면서 자기도 이제 스탠포드에 있지 않고 동부로 이제 왜냐하면 39년도에는 2차 세계대전 당시죠. 그죠? 모든 과학자들이 다 국방산업에 다 종사를 했을 때 프레데릭 터만 교수도 기술자니까 이제 동부 쪽에 이제 국방산업을 연구하는 쪽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납품 같은 거를 휴렛패커드한테 좀 받아줘요. 기업 공기업의 어떤 영향이 있으니까 휴렛패커드가 신생기이긴 하지만 그 휴렛패커드가 만든 제품들 좀 사줍니다. 그래서 처음엔 좀 키워주죠. 휴렛패커드라는 회사를. 휴렛패커드의 최초의 제품은 바로 이런 최첨단이랑 거리가 먼것 같지만 그 당시는 최첨단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오디오 오실레이터라는 제품이었다고 그러고 휴렛패커드가 처음 기업을 세웠을 때는 바로 어디 빌딩 빌린 게 아니고 이 집도 아니고 바로 여기 이 집에 딸린 계집같이 생긴 이 창고에서 만들었다 그래요. 창고에서 만들었다 그러고 휴렛패커드 일화도 참 재밌는데 이거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이제 페인트칠을 해야 될거 아니야. 페인트칠을 하고 나면은 말려야 되는데 말리면 시간이 없으니까 집 안에 있는 오븐에다가 이걸 말렸다 그래요. 만들어서 다 페인트칠 자기가 직접 하고 안에 다 한글한 거 이제 말려야 되니까 자기 부엌으로 가가지고 오븐에다가 넣고 말리고 팔고. 근데 이게 뭐냐면은 오디오 오실레이터라고 그래가지고 뭐 화면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소리로 그냥 찌익 내는 거야. 띠띠 뭐 특정 주파수의 소리를 내줘가지고 그 옛날에 월트 디즈니가 이제 뭐 판타지아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거가 오디오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오디오 시스템을 튜닝하는데 최초로 쓰였다고 합니다. 근데 뭐 진짜로 기능이 뛰어나서 그렇다기보다는 쌌다는 거예요. 그때 있던 거보다 자기가 아 이거 나이 회로 기술자이기 때문에 이런 회로는 좀 없애버리고 간단하게 회로를 구성하면 더 싸게 만들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시중가보다 한30%싼 가격에 납품을 해가지고 이제 그리고 물론 빌딩도 없고 직원도 없고 자기밖에 없으니까 그냥 자기 둘이 만들어가지고 하니까 가격도 다운시킬 수 있었겠죠. 빌딩 렌트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차고에서 임대료 없이 그냥 물건을 만들었으니까 굉장히 실질주의적인 이런 어프로치를 볼수 있는데 바로 이런 거부터 이제 거라지 창업이라고 하는 차고 창업이라고 하는 게 실리콘밸리의 어떤 약간 특이한 그런 문화가 되죠. 굉장히 험블하지만 또 실질적인 거 뭔가 자신감도 좀 있어야지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리고 허세보다는 실제 기술에 이제 매달리게 되는 그런 문화를 이제 만들었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렛과 패커드인데 왼쪽이 이제 패커드, 데이비 패커드라는 사람이고 오른쪽이 빌 휴렛이라고 해요. 둘다 기술자죠. 그러니까 박사 과정에 있던 기술자들인데 조금 이제 경영 쪽에 더 관심이 있던 사람이 있고 좀 기술 쪽에 관심 있는 사람이 이렇게 보통 두 사람이 창업을 하면은 갈라지거나 보통 갈라지고 그죠? 살아남으면 하나는 뭐 이렇게 역할 분담이 잘 되는 경우가 많은데 휴렛과 패커드도 그랬다 그래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참 공장을 보면 조금 이제 잘 돼서 확장했을 때 보면은 이런 요즘으로 따지면 이런 거고
정밀 계측 기계를 만드는 회사였기 때문에 휴렛 패커드의 특징은 계측 기계라고 하는 measurement instrument. 계측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정밀해야 돼요. 그죠? 자가 틀리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계측을 한다는 건 진짜로 정밀한 그런 걸 만든다는 건데 휴렛 패커드가 그런 장비를 이제 많이 만들었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어떤 휴렛 패커드 회사가 유명했던 게 계산기인데 공대 나오신 분들 휴렛 패커드 계산기 이제 써보신 분들 많을 텐데 계산기를 많이 만들었다는 거죠. 이런 전설적인 계산기들인데. 하지만 휴렛 패커드는 계산기와 컴퓨터를 연결시키지는 못했어요. 계산기는 계산기, 컴퓨터는 컴퓨터. 근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죠. 이거는 휴렛 패커드가 만든 계산기인데 사실은 컴퓨터랑 거의 비슷했다는 모델로 알려져 있고, 이거는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어드밴스드된 모델이죠. 스티브 잡스가 고등학생 때그 휴렛한테 전화를 했다고 그래요. 왜 전화를 했냐? 전화번호부에 그때는 다 이름이 나오니까 휴렛 찾아가지고 휴렛 딱 찾아서 내가 고등학교 때좀 학기 말 프로젝트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부품 좀줄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휴렛이랑 연결이 됐다고 그래요. 진짜로 전설적으로. 그래서 야뭐 얘기를 해보니까 고등학생인데 완전히 모르는 것 같지는 않고 그 정열에 반해서 뭐 여름에 인턴십 한번 해볼래? 그래서 아 좋죠 하면서 스티브 잡스 인턴십을 했는데 거기서 본게 바로 이거라고 그래요. 이 컴퓨터를 봤는데 이게 뭐야? 뭐 이러는데 굉장한 컴퓨터인데 이걸 보고 이제 스티브 잡스는 컴퓨터의 꿈을 키웠다고 그러고, 이건 이제 공학용 계산기인데 스티브 잡스와 함께 애플을 세운 스티브 워즈니악은 아예 휴렛 패커드의 직원이었어요. 졸업을 하고 버클리를 졸업하고 휴렛 패커드 직원 일을, 그 직장을 잡아서 일을 했는데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값비싼 소형이기 때문에 이런 이것도 뭐 컴퓨팅 파워이겠지만 이런 거 소형이면서 더 웬만한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니까 더 비쌌는데 이것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부품도 이제 휴렛 패커드에서 많이 썼죠. 근데 애플을 창업하기 위해서 이걸 팔았다고 합니다. 애지중지하던 계산기를 팔고 스티브 잡스는 애지중지하던 그 자기가 버스 비슷한 밴 같은 게 있었는데 밴을 팔고 해서 애플 컴퓨터를 창업을 했다고 전해진 전설적인 스토리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DNA 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럼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업을 했느냐?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명언들도 이제 책에 적혀 있는데 데이비드 패커 이건 책에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자, 두 사람이 보통 깨지게 마련인데 어떻게 하면은 이두 사람의 동업관계가 아름답게 유지가 됐을까? 바로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데이비드 패커드는 한말 중에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지속시키지 않으면 축복을 저버리는 것 같다. 사람 간의 관계를 굉장히 휴먼 릴레이션십을 되게 중요했던 그런 사람이고 월터 휠렛 같은 기술자인데 굉장히 이제 실용적인 어프로치를 했다는 걸알수 있어요. 먼저 작은 틈새 시작부터 시작을 해라. 그리고 나서 뭐 거기서 좀더 좋은 제품이 나와 거기서 조금씩 조금씩 나가는 거지 한꺼번에 너무 욕심 부려가지고 이렇게 큰 생각하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해라. 그래서 휠렛 패커드의 또 조직적인 특징이 뭐였냐면은 그렇게 한 사업을 크게 키우진 않았어요. 사업 조직을 되게 독립적인 단위로 해가지고 그 단위가 각각의 사업에 책임을 지면서 뭐 기기들도 이제 그렇게 큰 시장을 필요로 하는 계측기기라는 게뭐한 제품이 이렇게 큰 시장, 큰 매스를 필요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사업 부서를 굉장히 작게 쪼개서 스스로 거기서 알아서 좋은 제품을 만들고 거기서 스스로 자생해 나갈 수 있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요즘 들어서 이제 이나모리 가즈오라고 하는 그 교세라의 회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경영도 아메바 경영이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가 있는데 바로 비슷한 거라고 해서 독립적인 조직, 조그만 조직, 서로서로 분화해 가면서 하는 거. 또 데이비 패커드의 또 다른 관점이 뭐였냐면 많은 이들이 회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돈은 회사의 존재로 인한 결과이지 존재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회사는 무언가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사람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진정한 존재 이유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다. 사회 공헌을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실제로도 실천을 했죠. 휴렛 패커드, 휴렛도 나름대로 이제 재단이 있고 패커드 재단이 있어요. 굉장히 활발하게 재단 기부를 하는. 물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요즘은 많이 기부를 열심히 하고 있긴 하지만 그보다 더 앞서 시작한 게 월터 앤 플로라 휴렛. 꼭 이제 미국에서 아름다운 게 남편과 아내 이름을 또 같이 붙여요. 그래서 같이 휴렛 쪽도 또 재단이 있고 패커드도 또 재단이 있고 그래서 자식들한테 회사를 물려주지 않았어요. 각자 그 재단이 물론 어느 정도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자식들한테 물려주지 않고 재단을 통해서
공헌을 할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긴 했죠. 그러니까 패커드는 뭐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발달을 해나가죠. 컴퓨터를 통해서. 근데 진짜로 경천동지열 사건은 1947년에 발생을 했어요. 2차 대전이 이제 끝나고 난 직후인데 트랜지스터라는 게 발명이 됐는데 여러분이 트랜지스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진짜로 중요한 거였죠. 이게 트랜지스터인데 최초의 트랜지스터인데 요즘 트랜지스터는 이렇게 굉장히 작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트랜지스터를 보고 사람들은 뭐 이렇게 뭐 그래 그게 뭐 대수녀했던 사람도 있고 과학자 중에서는 야 정말 세상이 바뀌겠구나 하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트랜지스터는 뭐 없던 게 생긴 건 아니에요. 트랜지스터가 원래 없던 게 생긴 게 아니고 우리가 전구라고 있는데 전구가 있죠. 백열 전구가 옛날에 있었는데 백열 전구가 누가 만들었죠? 에디슨이 만들었죠, 그죠? 에디슨이 만들었는데 에디슨 효과라는 걸 발견했어요. 전구를 만들면서 이게 뭐냐면은 전구를 만들다 보니까 진공으로 하다 보니까 전선도 없는데 전자가 움직이네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게 에디슨 효과인데 진공관 속에서 그냥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공으로 해놨더니 전기가 통하면서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진공을 해서 통하니까 거기다가 한 단계를 덜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 거죠. 그래서 3극 보통 전구는 그냥 2극으로 그냥 하지만 3극으로 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삼바리 트랜지스터 3개가 되는 거예요. 트랜지스터의 역할은 그거를 대체하는 고체 물질이 없을까라는 거에서 시작한 거예요. 요즘은 따지면은 전구의 가장 큰 단점은 뭐예요? 뜨겁고 그죠? 그리고 좀 지나면은 망가지죠. 갈아줘야 되죠. 필라멘트가 끊어지고 전구기 때문에 진공관도 마찬가지 뜨겁고 열이 발생한다는 건 뭐냐면 전기를 쓴다는 쓸데없이 전기를 쓴다는 거죠. 그리고 자꾸 끊어지고 그럼 교체해 줘야 되고 근데 LED 전구를 꽂으면 어떻게 돼요? 반영구적이죠. 수명이 마찬가지로 그 기체를 되는 거 고체를 만들면은 우리가 삼극 진공관을 반영구적인 그런 걸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했는데 어려운 건 뭐냐면은 실리콘을 가지고 만드는데 실리콘만 가지고는 이게 안 돼요. 실리콘은 부도체라고 해서 전기를 안 통해요. 근데 실리콘은 그럼 왜 반도체라고 그러냐? 실리콘에다가 뭘 넣으면은 뭘 넣어주면은 그게 성질을 막 바꿀 수가 있어요. 전기적인 성질을 P형, N형 이런 게 이제 써 있는데 그래서 넣는데 그걸 뭐 쑤셔 넣는 게 아니고 입자 그 원자 사이 사이에 이제 꽂아내야 되는 거 그게 어려운 거였죠. 고체에다가 여러분 이 마우스 이 원자 사이에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넣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론적으로는 아 넣으면은 될 줄 아는데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아 이거 어떻게 넣지? 원자도 잡을 수가 없을 뿐더러 넣을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다양한 그 장비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이걸 만들어냈죠. 만들면은 만드는 건 또 좋은데 만든 다음에 매끈하게 이제 붙여야 되는데 붙이지 않으면은 트랜지스터의 어떤 성질이 나타날 수 없는데 붙여내는데 성공을 한 게 바로 이 세 사람이었던 거죠. 벨 연구소에서 일했던 쇼클리, 바딘, 브레튼이라는 세 사람이 트랜지스터를 만들고 노벨상을 탑니다. 노벨상을 타고 생각보다 좀 진도가 느리네요. 자, 그래서 자, 노벨상을 타요. 그래서 노벨상 탔다는 거로 그냥 넘어가죠, 여기서는. 근데 트랜지스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나중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트랜지스터의 특징은 자 쇼클리가 노벨상을 탔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쇼클리 대단하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쇼클리가 회사에 있었겠어요? 안 있었겠죠. 나와서 아 트랜지스터 회사 반도체 앞으로 유망하니까 회사를 세워보자 했는데 그 회사를 세운 것이 어디였냐면 그 아까 말한 베이어리요. 왜 거기 세웠냐면은 뭐 터마니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부모님이 거기 사셨는데 아프셔가지고 거기 근처에 있으면서 이제 부모님도 간병하고 할 겸 해가지고 그 회사를 그 56년에 실리콘밸리 근처에 있는 부모님 사는 집 근처에다가 세웠는데 그게 바로 진짜로 그전엔 휴렛 패커드는 실리콘이랑은 별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냥 기업이고 쇳덩어리로 만들고 부품 가지고 하는 회사지 진짜 실리콘을 만든 건 그때부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56년에 그 인더스트리얼 파크 근처에 쇼클리 반도체라는 회사를 세웠는데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 거 아니에요. 특히 이 사람이 또 스카우트도 했고 전화를 걸면서 각 논문을 보고 굉장히 유망한 논문을 쓴 그 학자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너 나랑 한번 일해볼래? 전화를 하니까 우수한 인재들이 막 쇼클리 밑으로 모였어요. 그래서 동부에 보통은 MIT 같은 데서 일할 사람들이 뭐 동부 쪽에서 일할 사람들이 막 서부 쪽으로 몰려왔죠.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8명인데 쇼클리랑 같이 일해보니까 이 사람이 생각보다 이상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약간 성격이 편집증적이고 야 너 뭐해 하면서 하나하나 컨트롤하고 혹시 나 몰래 뭐 하고 있는 거 있어? 뭐 이렇게 하면서 약간 좀 통제적인 그런 걸 보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친구들, 똑똑한 친구들이 견디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에이 나가자. 그래서
나왔어요. 그래서 쇼클린 뭐라 배신자들. 그래서 8인의 배신자들이라고 그러는데, 배신자 베트레이어스라고 안 하고 트레이터러스 8, 이렇게 약간 배신기가 있는 뭐 8명, 뭐 약간 이런 8명인데, 이 사람들이 페어차일드라는 반도체 회사로 이제 갑니다. 페어차일드 그 당시 이제 카메라 회사였는데, 반도체 우리도 해보려고 그랬는데 너희들 다 오면 좋지 그러면서 다 갔어요. 근데 뭐 들어서 알겠지만 이 사람들이 배신기가 있기 때문에 다들 나와가지고 뭐 페어차일드에 있다가, 페어차일드 이제 그 당시 57년에 이제 페어차일드로 갔는데, 60년대에는 가장 큰 반도체 시장이 군수 시장이었기 때문에 뭐 무기 만들고 이런 반도체 주로 했지만, 이 사람들은 좀더더큰 세상에 이제 임팩트를 미치는 그런 걸 했던 젊은 과학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둘씩 나와가지고 회사를 세우고, 벤처 캐피탈을 세우고, 또 회사를 세우고, 또 거기서 또 나서 또 세우고 막 해서 굉장히 이 사람들이 실리콘밸리의 어떤 형성에 중요한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8인의 배신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그 중에 두 명은 인텔을 세워요. 인텔. 이 8명 중에 두 명은 인텔을 세우는 밥 노이스와 고든 부어. 무어의 법칙으로 유명한 고든 부어가 배신기가 있다는 그 그런 겁니다. 어쨌든 그 당시, 그런데 트랜지스터로 진짜로 돈번 쪽은 소니예요. 그 트랜지스터로 쇼클리가 반도체를 세우고 페어차일드는 군수 쪽으로 했지만, 트랜지스터로 엉뚱하게 돈번건 일본의 소니인데, 트랜지스터는 두 가지 역할을 했는데, 하나는 증폭을 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조절해서 조그만 신호를 증폭을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전기적으로 스위치를 쓸 수가 있어요. 스위치. 딸깍딸깍 하지 않고도 전기만 딱 주면 꺼지고, 전기만 딱 주면 켜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산발이니까 이 스위치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소니의 이부카 마사라, 모리타 아키오, 이 사람은 이제 두 콤비인데, 명콤비인데, 이 사람들도 하나는 기술, 하나는 또 경영, 또 이런 명콤비의 특징이 또 있는데, 굉장히 작죠, 트랜지스터가. 이래가지고 이 사람은 라디오를 만들 생각을, 라디오. 라디오를 만들, 물론 세계 최초는 아니었지만 거의 근접하게 만들어서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만들어서 뭐 세계 시장을 휩쓸어 버리죠. 그리고 처음에는 굉장히 불확실했는데, 모리타 아키오 가 소니라는 자신의 자체 브랜드로 이제 가가지고 팔기로 해요. 다른 회사에 납품하지 않고. 그래서 소니의 어떤 브랜드가, 소니가 굉장히 일본 기업 중에서는 새 기업, 그 젊은 기업, 46년에 세워졌으니까. 근데 말이 그렇지, 아, 나도 그럼 트랜지스터를 만들, 이게 아니고, 트랜지스터를 그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각고의 노력 끝에 굉장히 품질이 좋은 트랜지스터라야만 라디오를 만들 정도로 잡음이 없는데, 소니는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데 성공을 했죠. 그러니까 뭐 그냥 무작정 이용해서 하는 건 아니고, 이 사람들도 사실은 굉장히 큰 공헌을 했고, 에사키라는 사람인데, 에사키 다이오드로 노벨상을 받습니다. 트랜지스터의 성질을 발견한 공로로 노벨상을 받는데, 소니 기술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소니가 어느 정도 기반 기술은, 반도체 기반 기술은 가지고, 이제 트리니트론이라고 하는 화질 좋은 TV, VCR 이런 것들도 다 진공구 아니면은 크게 만들어야 될 거를 트랜지스터를 썼기 때문에 작게 만들 수 있었던 그런 특징들이 있죠. 그래서 트랜지스터였던 가장 큰 수혜자는, 어쩌면 가장 최초의 수혜자는 소니라고 볼 수가 있죠. 크기 시작했죠. 그래서 소니는 그럼 어떤 식의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이 기술자 이부카 마사루가 했을 때는 소니도 큰 회사인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굉장히 작은 회사였던 거죠. 마츠시다나 이런 회사에 비하면은 도시바, 히타치, 이미 1900년대 초반부터 군수 사업으로 이름을 날리던 회사들에 비하면은 생존이 위험한 그런 46년도에 세워졌을 때는, 그래서 46년이니까 전후에 우리는 일본의 부흥에 기여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큰 회사들이 미처 자관하지 못한 작은 틈새를 가져. 그게 바로 트랜지스터였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근데 모리타 아키오는 워크맨을 이제 뭐 기획한 걸로 유명한데, 새로운 아이들 얻기 위해 시장 조사를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우리는 뭐 일반인들 익히는 거, 그 사람들은 무엇이 가능한지를 모른다. 만약 헨리 포드에게 뭐가 필요냐고 일반인들이 물었다면은, 헨리 포드는 자동차로 유명한 사람인데, 사람들한테 만약 물어보고 했다면은 좀 마차가 좀 빠른 마차가 나왔으면 좋겠어요라고 생각을 했겠죠. 왜냐면 자동차가 있는 줄 모를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혁신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기업을 만들겠다라는 게이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소니가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갔죠. 트리니트론 TV와 VCR. 근데 이 트랜지스터만 가지고는 크게 어찌 보면은 재미를 못 봤고, 미국에 기반이 된 거는, 미국 그 실리콘밸리 기반이 된 집적 회로라는 거예요. 인티그레이티드 서킷이라는 건데, 1958년도에 만들었는데, 거의 두 사람이 동시에
출원합니다. 직접 회로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부품을 그냥 하나의 부품으로 녹여낸 거예요. 집적을 시켜놓은 거죠. 회로를 하나에 구현한 건데 두 사람이 있는데 잭 킬비라는 사람이 있고 밤 노이스라는 사람이 있고 밤 노이스는 아까 말했지만 그 트레이터러스의 배신자 8명 중에 한 명이고 잭 킬비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회사에 이제 있던 기술자인데 둘이 만들었는데 둘 다 집적 회로라고 했고 특허도 비슷하게 받아가지고 막 누가 내 거니 제 거니 막 싸움이 붙어요 나중에. 근데 실제로 잭 킬비가 만든 특허는 쓸 수가 없는 특허예요. 왜냐면 이대로 해가지고는 집적을 더 시킬 수가 없어. 근데 밤 노이스가 만든 특허는 실제로 이거를 통해가지고 지금 현재의 반도체 집적회로 기반은 밤 노이스의 집적회로 방식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노벨상은 킬비만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일찍 죽어서. 안타깝게도. 그죠? 노벨상에 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오랫동안 살아남아가지고 나중에 삼성전자에다가 특허 소송도 제기해서 삼성전자가 뭐 몇천만 불 물어주고 막 그래. 킬비 특허가 있어. 뭐 킬비가 제거한 건 아니고 이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소속의 기술자인데 TI가 이제 제기를 했죠. 소송을 삼성전자에. 집적회로를 가지고 하는데 자 집적회로가 뭐냐? 이 밤 루이스라는 사람은 뭐 걸출한 얘기를 했는데 나는 집적회로를 발명하라고 한 건 아니다. 다만 제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었다. 제조 문제가 뭐였냐면은 트랜지스터를 여러 개를 합치면은 조그만 데 합쳐놓으면은 아까 라디오를 만든 것처럼 더 훌륭한 컴퓨터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트랜지스터를 막 여러 군데 합쳐놓으면 마찬가지로 열이 너무 많이 발생해요. 그러면 녹아버리죠. 녹아버리면은 회로가 어차피 만들어 놓고 나서 열 때문에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조그맣게 만들고 싶은데 너무 많이 붙여놓으면 열이 발생해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 그 열이 안 발생할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집적 회로를 발명하게 됐다는 밤 노이스의 말인데 자 집적 회로라는 게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진화를 해요. 이렇게도 해보고 그리고 이게 자세하게는 안 보이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집적을 더 시키면 시킬수록 더 많은 거를 뽑아낼 수가 있죠. 집적도를 증가시킨 MOS, MOS 기술이라는 건데 메탈 옥사이드 실리콘. 그러니까 메탈 어쨌든 평면형으로 만들어요. 평면형으로 트랜지스터를 원래는 이렇게 큰 굵기로 되는데 그러면 열이 많이 나니까 평면처럼 어떻게 반도체 성질형에서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평면이 되니까 2차원적으로 계속해서 줄이고 하다 보면은 이제 기술이 어떻게 하면 이 선을 가늘게 그릴까? 이게 이제 기술의 초점이 된 거죠. 그래서 몇 나노 지금 이렇게까지 나와 있는데 처음 몇 마이크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선을 가늘게 해서 하나에 더 모으자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인텔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가 회사를 세울 때 이 밤 노이스라는 사람은 아예 원천 기술의 보유자죠. 아이스를 개발한 사람 중에 하나고 고든 무어라는 사람 무어의 법칙을 개발했을 정도로 좀 기술자 중에 하나인데 앤디 그로브는 근처 이제 버클리 졸업생으로 근처에서 직장을 찾다가 이 사람들한테 온 거고 근데 첫 번째 거의 넘버원 제일 처음에 하이어된 채용된 사람이었죠. 나중에 유명한 경영자가 되지만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였냐면은 그 당시는 메모리라고 했을 때 우리 반도체 메모리가 아니었어요. 컴퓨터도 별로 없었지만 페라이트 코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은 뭐 MP3를 쓰지만 옛날에는 테이프도 썼잖아요. 테이프 그죠? 테이프는 자기를 이용한 기억 장치죠. 마찬가지로 컴퓨터도 자기의 성질을 이용해서 카세트 테이프에 기록하듯이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뭐 알겠지만 테이프도 그렇지만 뭐 늘어지거나 뭐 고장 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석이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하나씩 저장을 10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는데 자석을 이렇게 하면 NS를 바꾸면은 1, NS가 이렇게 바뀌면 0 이렇게 가지고 저장을 했었는데 자석이다 보니까 크기도 기본적으로 커야 되고 날아가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 이거를 반도체로 하게 되면은 대박일 텐데 어떻게 보면 반도체는 스위치 역할을 하니까 10, 10을 해가지고 반도체를 통해 가지고 10, 10을 해서 1킬로비트라고 하는 거는 비트가 0, 1 하나죠 그죠? 킬로비트니까 1000개죠 그죠? 1000개에 10, 10 하는 거를 한 군데 모을 수만 있으면은 이렇게 큰 거를 뭐 크기상으로 지금 사진이 이렇게 됐지만 크기는 비교할 바가 없어요. 페라이트 코어 메모리 이 정도면 반도체는 요만하니까 열도 덜 발생하고 기억력도 좋고 또 속도도 빠르고 그러니까 야 우리가 메모리만 반도체로 구현할 수 있으면 우리는 대박이다 그러면서 이제 회사를 차린 거예요. 그래서 인텔은 메모리를 처음에 만들기 위해서 회사를 세웠죠. 그리고 실제로 메모리 개발에 성공을 해요. 최초의 1킬로비트 DRAM의 개발에 성공하죠. 그래서 상용화를 시키죠. 500바이트, 그러니까 0.5킬로비트가 됐을 때는 그 상업성이 없다가 1킬로비트 정도로 막 집적을 하니까 상업성이 생기게 된 거죠. 그걸 성공한 게 인텔이었고
근데 나중에 이제 80년대 들어서 일본 기업한테 뭐 초토화를 당하죠. 전략과 실행 모두가 빗나간 그런 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인터넷 거의 망할 뻔하죠. 망할 뻔했는데, 메모리에 올인을 했더라면 완전히 망했는데, 다행히도 메모리가 올인이 아니고 또 다른 비장의 무기가 있었죠. 그게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건데, 테드 오프라는 사람이 우연하게 개발을 했다고 그래요. 일본의 회사가 인텔이 뭐, 유명한 밥노이스가 창업한 인텔이 있던인데, 우리 계산기 만드는데 칩좀 만들어 줄래? 그랬더니 인텔은, 아, 우리 지금 메모리 개발하면 바쁜데 하면서, 그래도 돈이 없으니까, 처음 회사가 최초에 창립해가지고 메모리 첫 프로덕트 안 났으니까, 그래 뭐 해줄게. 그 대신 돈좀줘 해가지고 만든 게 바로 마이크로 프로세서예요. 마이크로 프로세서인데, 보면 알겠지만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DRAM은 이렇게 하나하나 똑같은 구조가 계속해서 천 개를 이렇게 쑤셔 넣으면 되는 구조인데,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명령어를 받아서 명령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회로 구조 자체 굉장히 다른 걸볼 수가 있죠.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어떤 라인들이 이렇게 명령을 하면 명령을 탁 다른 명령을 뽑아내야 되니까 회로 기판 자체가 달라요. 물론 이렇게 생기진 않고 이거를 이제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안에 이런 게 들어있고 여기다 이제 선으로 연결한 다음에 플라스틱으로 이제 몰딩을 시키죠. 그래서 칩이 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우연치 않은 기회에 개발한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인텔의 생명줄이 되죠. 그럼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가지고 생명줄이 된 거는 그게 PC에 쓰였기 때문이죠. 근데 PC를 창시한 거는 어찌 보면 애플 컴퓨터라고 볼, 창시까지는 아니지만 애플 컴퓨터라고 볼수 있는데, 아까 말한 전형적인 차고, 바로 여기서 창업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처음 제품은 이런 허접하지만 그래도 창고에서 만들었으니까, 차고에서 만들었으니까 뭐이 정도가 나왔겠죠. 스티브 워즈냐, 스티브 잡스. 고등학교 선후배사였던 실리콘밸리 다녔던 워즈냐는 기술자고 잡스는 경영이 어떤 관점이 있었고, 동영상을 준비했지만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렸던 관계로 볼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어쨌든 내가 뭔가 근사하게 구하면 잡스는 그것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잡스는 굉장히 비즈니스적인 그런 게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스티브 워즈니악은 사람들한테 컴퓨터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 막 가르쳐주고 싶어 했는데, 스티브 잡스는 아니다, 이거 만들어서 팔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업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영화의 한 장면인데, 동영상은 이건 뭐지?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라는 뭐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인데, 거기에 이제 인텔에서 일하던 마이크 마큘라라는 사람이 조인을 하게 되죠. 이 창고에서 막 일했던 사람한테 인텔의 마이크 마큘라가 와서 돈도 대주고 기업의 기술 경영 같은 것도 해주고, 그러니까 인텔이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인텔은 대기업이었죠 이미. 어느 정도는 기업이 유명한 사람들이 세운 기업이기 때문에 체계가 잡혀있는 기업이었는데, 거기서 일하는 마이크 마큘라가 조인하면서 차고에서 벗어나서 좀더 체계적인 디자인을 갖춘 상업적인 그런 제품이 되는데, 그래서 나온 게 애플2죠. 아까 그 애플1의 그 허접도와 이거는 굉장히 차원이 다르죠. 플라스틱 케이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지금 봐도 뭐 아름다운, 왜 이렇게 찌그러졌죠? 근데 이게 내가 이쪽에서 봐서 그런가? 뭔가 좀저 각도가 어글러진 것 같은데, 저도 어렸을 때이 애플2를 보고 진짜 마음이 두근두근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전설의 신검의 전설, 저런 게임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거의 게임 같은 건데, 앞으로만 소프트웨어라는 데서. 지금의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이렇게 됐을지는 그때는 진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물론 전설적인 게임이 있어요. 울티마 4, 로드런너 이런 전설적인 게임이 있었는데, 그거가 애플의 메인 드라이브는 아니고 킬러 앱은 워크시트였어요. 지금을 따지면 엑셀 같은 스프레드시트. 그런 프로그램이 최초로 개발된 게 애플2에 대해 비지캘크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와서, 자, 선전하기는 자, 이거 있으면은 장부 작성할 필요 없고 컴퓨터가 다 해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사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서 그거 가지고 게임도 하고 그러니까 게임 산업이 또 발달하고 뭐 이렇게 된 거죠. 어쨌든 어떻게 됐냐? 실리콘밸리의 그 기술과 돈이 아까 능력과 패기만 있던 사람들이랑 합쳐가지고 나온 이 놀라운 프로덕트가 된 거죠. 세련됐고. 자, 문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IBM도 PC 시장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1981년도에 이런 컴퓨터를 가지고 내놨습니다. IBM은 그 당시 굉장한 컴퓨터 회사인데, 사람들이 뭐 지금을 따지면 루이비통에서 20만 원짜리 핸드백을 내놓은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루이비통인데 20만 원이네 막 이러면서 사니까, IBM이랑 다른 아이덴티티죠. 루이비통이 20만 원이면 루이비통이 깎아먹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나왔으니까 사긴 살거 아니에요. 20만 원짜리 핸드백이니까. IBM도 뭐 몇백만 불짜리 컴퓨터를 만들다가
겨우 몇천 불짜리, 몇억 원짜리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에서 몇백만 원짜리 컴퓨터를 만드니까 야, 뭐 그래도 괜찮겠지 하면서 많이 사람들이 사기 시작했고, 애플은 뭐 처음에는 이렇게 웰컴 IBM 했지만 굉장히 공경에 처하게 되죠. IBM이 싹쓸이를 해버리죠. 왜냐면 IBM이 보통 기업이 아니니까. 보통 기업이 아닌 것이 IBM은 애플이랑은 달리, 애플이랑 비슷하긴 하지만 모든 걸 개방적인 구조를 채택했어요. 왜냐하면 IBM은 PC장에 이렇게 아주 시어리어스 하진 않았던 거죠. 그냥 PC가 뜬다고 하니까 여기도 한번 우리가 발은 담궈놔야 되지 않겠어 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처음부터 개발하긴 그러니까 제일 부품 잘 만드는 애들 뭐 하고, 응용 프로그램 많은 CPU, 인텔이 응용 프로그램이 제일 많아 그러면 인텔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확장 슬롯 같은 걸 만들어서 구조를 다 개방을 해요. 그래서 뭐 하드웨어 업자들이 뭐 만들고 싶으면 만들어서 끼라는 거죠. 우리나라 옛날에 도깨비 카드 뭐 이런 게, 옥소리 사운드 카드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구조가 개방되니까 하드웨어 만들어가지고 끼면은 뭔가 새로운 기능을 할수 있는 그런 굉장히 개방적인 구조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누구든지 다 이걸 만약 구조를 개방하면 다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IBM의 생각한 거는, 아, 그 대신에 가장 핵심적인 처음 시작하는 거 바이오스라고 하는 그 부분은 우리가 컨트롤하자. 그렇게 해서 이걸 특허로 보호까지 했는데, 피닉스 바이오스라는 회사에서 복제를 해버렸죠. 복제를 했는데 뭐 그냥 복제한 게 아니고 나름대로 증명된 방법, 클린룸 엔지니어링이라고 해가지고 내막은 모르고 그냥 겉에 인풋 아웃풋에 신호는 알려주고 그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다른 엔지니어들한테 개발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방식이긴 한데 결과적으로 IBM이랑 호환할 수 있는 그런 거 만들어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핵심적인 컨트롤 메커니즘을 IBM 잃어버리면서 막 IBM 무너지, 이제 이 PC 시장에 대한 통제를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키워놨는데 이제 막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제멋대로의 시장으로 커버리게 된 거예요. 특히 이제 컴팩 같은 회사들이 더 등장을 하죠. 1983년에 이런 PC를 내놓으면서 등장도 했고, 특히 이제 인텔의 등장이 더 컸는데, 8086이라는 프로세서가 그 당시로서는 응용 프로그램이 제일 많은 것이기 때문에, 많은 프로세서였기 때문에 IBM에서 채택을 했는데, 어느 정도 지나다 보니까, 그리고 인텔을 한 테만 만들게 한건 아니었어요. IBM이 처음부터 한 10개 업체들한테 동일하게 이제 만들게 해서 한 기업체한테 락인이 되게 되는, 이렇게 메이는 걸 막으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386부터 깨진 거죠. 80386에서 인텔이 갑자기 굉장히 센걸 내놓은 거야. 386이라는 굉장히 성능이 좋은 프로세서를 내놨는데, IBM이 386이 너무 센 거예요. 어느 정도로 쓰냐면 자기의 메인 시장, 메인프레임 컴퓨터를 위협할 정도로 파워가 세진 프로세서였기 때문에, 야, 이거는 좀 이따 출시, 아직 내면 안 돼. 그랬는데 인텔에서 아까 말한 컴팩이랑 손잡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랑 손잡고 컴퓨터를 출시를 해버린 거죠. IBM 없이. 그리고 IBM은 또 그래, 그러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거랑 다른 길로 갈래 그랬는데, 사람들이 IBM 길을 안 따라오고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그쪽의 길을 사람들이 더 따라가니까 IBM 망한 거죠, 결국. 자기의 컴퓨터 프로세서가 올라가니까 결국 어느 순간 자기의 메인 시장인 파워풀한 컴퓨터 시장도 내주게 되고, 컴퓨터 PC에 대한 통제는 잃어버리고 돈은 인텔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다 챙기고 이런 구조로 변해버렸죠. 뭐 앤디 그로브가 말한 유명한 편집광 Only the paranoid survive. 인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그래서 AMD랑 치열한 경쟁을 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굉장히 집적을, 물론 뭐두 배, 18개월마다 두 배씩 집적을 한다는 그런 그 무어의 법칙, 두 배씩 밀도가 높아진다는 무어의 법칙에 의해서 성장을 했는데, 어느 순간 한계가 온 거예요. 뭐에 한계됐냐면은 너무 집적을 하니까 평면형이지만 열이 너무 발생해서 프로세서가 녹아버릴 지경이 이런 거예요. 더 집적하다가는. 그래서 아, 그러면 안 되겠다. 이제는 좀 전략을 바꿔서 조금씩 조금씩 선을 얇게 만드는 거는 얇게 만드는 거대로 가되, 그 대신 구조적으로 조금 뭘또 추가해가지고 가자. 그래서 틱톡 이렇게 그 선을 얇게 만드는 거 하나, 또 구조를 만드는 거 하나, 그래서 32나노에서 22나노로 가는 2년마다 한 번씩 가면서 중간에 구조적으로 뭔가 하나 더 추가하는, 뭐 그래픽 기능을 하나 더 추가한다든지 이런 거에서 이런 부분을 하나 더칩 안에 넣는다든지 해가지고, 뭐 샌디 브릿지, 네할렘, 뭐 하스웰, 뭐 이런 아이비 브릿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인텔의 이름이 되어버렸지. 요즘은 복잡하죠. 옛날에 386, 486, 펜티엄 막 이러다가 이제는 뭐 펜티엄, 아이코, 뭐 3세대, 뭐 2세대 뭐 했는데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버린 거죠. 어쨌든 애플도 큰일 났죠. 그래서 84년에 매킨토시라는 걸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내놓고
83년이 마침 또 조지 오웰의 소설로 유명한 1984였기 때문에 예이 IBM 하면서 우리가 너희를 다 깨부숴버릴 거야 하면서 유명한 CF를 내놨는데, 그러면서 이제 진짜 혁신적인 제품을 내놨는데 너무 비싸고 또 문제는 응용 프로그램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IBM한테 밀려서 결국은 스티브 잡스가 회사에 쫓겨나게 됐죠. 하지만 결국 이거 보면 알겠죠. 그 당시로 봤을 때 굉장히 획기적인 인터페이스고 그랬기 때문에 특히 뭐 데스크탑 퍼블리싱, 출판이라든지 그래픽, 요즘도 아직까지도 그래픽 쪽은 이제 매킨토시가 좋다고 하는 그런 선입견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폰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수한 인상을 심어줘서 죽질 않고 애플이 그 시장에 이제 빌붙어서 이제 데스크탑 퍼블리싱과 그래픽 시장으로 살아남다가 뭐야 아이팟, 뭐 아이폰, 아이패드 하면서 이제 막 부활하기 시작을 한 거죠. 자, 스티브 잡스가 디자인의 천재인데 디자인을 잘 디자이너화도 아닌데 디자인을 되게 잘하죠. 이 사람의 철학은 바로 이렇다고 그래요. 디자인은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작동하느냐. 그래서 정말로 디자인을 잘하려면은 그거를 진짜로 잘근잘근 씹어가지고 그 극도의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해서 뭐 나중에 딴 얘기도 하지만 심플하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 고통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더 잘한다 이렇게 약간 이런 거고. 또 스티브 잡스는 또 통제 광의로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매킨토시 같은 경우는 뚜껑을 열 수가 없습니다. 아이폰도 뚜껑 열 수가 없죠. 뚜껑을 못 열게. 왜냐하면 내가 디자인한 게그 통제, 그 통합적인 거에 다른 사람이 손대면은 그게 최적이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약간 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통합적인 부분, OS와 하드웨어가 통합된 구성을 가진 것도 이런 철학의 문제겠죠. 그럼 마이크로소프트는 75년도에 생겼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IBM에 이제 도입을 하면서 했죠. MS-DOS를 가지고 이제 했는데 아까 말한 그 매킨토시가 83년이라니까 이 사람들 큰일 나요. 야, 이거 어떻게 이런 거랑 아까는 그걸 하면 완전히 뭐 IBM에서 애플로 가가지고 OS 사오려고 하겠나라는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이런 윈도우 1.0을 내놓죠. 그랬는데 윈도우 1.0은 말이 윈도우지 서로 윈도우를 겹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지금은 당연하지만 윈도우를 하면 타일처럼 쪼개놔야지 서로 겹쳐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사람들이 야 이게 뭐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냐 저리 가라 그랬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또 장점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조금씩 조금씩 개선된 제품을 내놔가지고 윈도우 2.0에서 좀 나아졌고 1.0이 완전 허접이었는데 2.0은 좀 나아졌고 3.0 들어와서는 야, 뭐 매킨토시나 별 차이 없잖아 이렇게 될 정도까지 이제 올린 거예요. 수준으로 비슷하죠, 그죠? 그리고 윈도우 95에서는 완전히 쓸어버리죠, 그죠? 그리고 거기다가 오피스까지 같이 패키지로 해가지고 오피스가 지금 뭐다 많이 쓰지만 실제로 시작을 휩쓸기 시작한 95년도부터 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런 DNA가 있어요. 각자 꾸준히 개선을 해가지고 나오는 뭐 이런 부분들. 빌 게이츠는 굉장히 경쟁심이 강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승자와 패자, 뭐 루저, 위너. 근데 그 사람이 경계했던 거는 지금 다른 사람은 별로 안 두렵다는 거죠. 근데 진짜로 새로운 뭔가를 하고 있는 그 누군가가 두렵다고 했는데 그 누군가가 나타났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 회사, 구글. 98년에 실제로 창고에서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옛날에 그 검색 엔진을 보면은 옛날에 웹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 때는 90년도에 이제 웹이 팀 버너스리라는 사람이 개발을 했는데 진짜로 만들었어요, 그야말로. HTML 랭귀지, 웹브라우저, 웹서버의 어떤 표준을 한 사람이 다 만들었는데 대단하죠? 근데 그때는 뭐 그래봐야 크지 않았기 때문에 야후라는 게 94년도에는 뭐 이런 웹브라우저 정도에 있었는데 야후는 뭐냐면은 전화번호부 같은 거예요. 웹이 크지 않으니까 뭐 웹사이트 만들고 나한테 연락해 내가 올려줄게 막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찾아가서 자기가 캐티고리 만들어서 찾아갈 수 있게 해줬는데 웹이 엄청나게 사이즈가 커지니까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검색 엔진이라는 게 생겼는데 이건 디렉토리가 아니고 검색 엔진이라는 게 생겼는데 검색 엔진은 뭐냐면은 딱 치면은 알아서 그거에 해당되는 페이지를 딱 이제 자동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올거나이즈하지 않고 쳐주는 거죠. 처음에는 야 알타비스타라는 게 있다더라. 웹이 커지니까 야후는 없는 것도 알타비스타 가면 있어 하면서 가다 보니까 알타비스타에 그거는 컴퓨터가 이제 찾아서 페이지가 이 페이지 내용이 뭔지를 이제 알아보다 보니까 그 페이지에 무슨 단어가 얼마나 반복되는지 숫자를 세 가지고 이제 페이지가 이 페이지로 가장 추천하는 페이지를 했는데 그게 이제 알려지니까 사람들이 막 자기 페이지에 막 써놓는 거예요. 뭐 가령 여러분이 장사를 하는데
액세서리 장사 그러면 액세서리 페이지에다가 막 100만 번을 막쫙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알타비스타는 야 이게 더 많이 있으니까 이 사이트로 가세요. 사람들이 막 타이틀에다가 막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작동하다가 나중에 하다 보니까 뭐야 이거 쓰레기 사이트만 계속 나오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누구도 그 서비스가 쓰레기인 줄 알았지만 하려고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돈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 알타비스타는 딱 해서 딱 넣으면 딱 해서 딴 데로 가버려. 그죠? 서치엔진이 사업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눌러서 거기 있는 게 아니고 딴 데로 가버리니까 기업들이 야, 이거 돈 되는 거 아니네 하면서 안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뭐 가령 메일 같은 거 하면서 이렇게 가능하면 끌어들이려고 그랬는데 구글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구글은 야, 품질 좋은 게 중요하다. 특히 이제 이두 사람은 스탠포드 박사과정생이 또 나오는데 한 사람은 수학과, 한 사람은 컴퓨터 사이언스. 그래서 이 사람의 관점은 그거였어요. 야, 만약에 이게 진짜로 중요하다면 단어만 반복되는 거가 아니고 다른 데서 링크를 많이 해놨을 거 아니냐. 다른 페이지에서 링크가 많이 돼 있을수록 그 사이트가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거고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그런 서비스를 하자. 물론 돈은 안 됐죠. 돈은 안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뭐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다 보면 돈이 생기겠지 하면서 이제 회사를 차리고 훌륭한 알고리즘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99년도에도 이미 야, 구글 가봐. 뭐 이런 게 어느 정도 소문이 퍼져 있었어요. 회사를 차리죠. 전형적인 실리콘밸리 창고 창업. 여기서 둘이서 이렇게 창업을 차렸는데 컴퓨터도 이렇게 해서 컴퓨터 공학자였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 비싼 거안 쓰고 이제 리눅스라는 그 당시 등장했던 공짜 OS와 자기들이 알아서 이제 서버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이제 하게 됐는데 돈이 안 되니까 투자도 많이 받았어요. 아까 KPCB라는 뭐 그런 회사 세쿼이아 캐피탈이었는데 투자도 많이 받았는데 돈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애가 타라서 야, 좀 너네 기술 좋은 건 알겠는데 장사 잘하는 사람 좀 경영진으로 영입을 해보지 그래. 그래서 막 하다가 다 싫어 하다가 오케이 한 사람이 바로 에릭 슈미트. 노벨의 사장으로 있던 에릭 슈미트가 이제 합류해서 삼두 체제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두 사람은 기술 이런 거에 많이 초점을 두고 이 사람은 경영 이런 쪽에 이제 초점을 두게 되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악하지 말라. 혹시 이번 강의도 시간이 모자라는 그런 전형적인 너무 책을 한 권을 쓰지 말고 한세 권을 나눠서 쓸 걸. 예. 지금 이렇게 됐죠. 구글이 이게 구글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예요. 구글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 그리고 다른 회사들이 갖고 있는 컴퓨터. 면적으로 이제 비례 대수인데 100만 대 알파. 이 돈이 어디서 났겠어요? 돈이 실리콘밸리의 벤처 캐피탈이었다고 이런 돈들이. 물론 IPO 해가지고 돈 들어 한 것도 있지만 상장을 해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은 웹사이트에 대해서 인덱스를 다 갖고 있어야 돼. 요약본을 다 자기가 갖고 있어야지 어느 순간 빨리 찾아서 빨리 주지. 뭐딱 찾아봐. 그럼 그때 찾기 시작해서 이미 늦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웹사이트에 대한 요약 데이터를 다이 컴퓨터에다 담아놔야 되고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그 많은 요청들을 이 네트워크로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컴퓨터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비용이 중요한데 이런 것도 리눅스를 해가지고 비용을 최소한 절감하긴 했지만 그래도 최대한 많이 필요로 하긴 하는데 그 돈을 캐피탈이 대준 거죠. 이게 실리콘밸리의 저력인 거죠. 98년에 된 창업된 기업이 세계를 호령하는 기업이 될 정도로 자금도 풍부하고 경영력도 있고 바로 이런 부분이 실리콘밸리의 저력으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수익구조를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돈 버느냐? 광고죠, 광고. 그리고 검색 광고. 광고 회사에서 구글은 사실은. 물론 이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브라우저에서만 새빵살이 하다가 크롬이라는 걸 해서 이제 거의 컴퓨터 시장으로 또 나가고 있고. IBM 같은 경우는 1924년도에 했던 기업인데 여러 명의 이제 경영자를 거치면서 토마스 왓슨은 사실 펀치 카드를 가지고 컴퓨터가 아니죠. 기계예요, 기계. 구멍을 뚫어가지고 저장하는 기계인데 왓슨 주니어 아들이 컴퓨터 시장으로 뛰어들었고 위기에 처한 기업을 이비즈니스라는 걸 통해서 루거슨하고 살려내고 샘 팔미사노와 지니 로메티가 계승을 잘해서 아직도 IBM은 튼튼한 기업이 되고 있죠. Think. 애플은 Think Different. IBM은 Think. 예. 3분? 예. 알겠습니다. 자, 루거스너가 어떻게 살려냈는지 이런 부분은 책에 보면 이제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한 부분인데, 루거스너가 IBM 어떻게 살려냈는지. 고객 중심, 그리고 세계 최고의 파트너를 찾아내는 전략, 자기의 제품에 집착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본받을 점들이 납니다. 삼성전자 이병철 회장 83년 수만 안될 이유들이 있어요. 내수시장 작고 빈약한 관련 사업, 전력도 공급해야 되는데 전력이 정전이 잦으면 될 수가 없잖아요. 북한에서 반도체만 하면 안 될 거야. 한국도 옛날에는 다르지 않았는데, 하지만 뭐 은둔근이라고 하는 그런 새 키워드가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책에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경영철학에 충실하게 나아갔고 결국은 지금은 뭐 특허에 있어서 또 IBM과 쌍벽을 이루는 그런 기업이 되어버렸죠. 자, 기업의 어떤 요약을 하자면은 이래요. 삼성전자가 연간 매출을 보면은 우리 기업 중에서는 뭐 자랑스럽게 1위라고, 1위, 진짜 1위에요. 진짜 1위. 연간 매출상 1위. 근데 이익으로 보면 또 그렇진 않습니다. 이익으로 보면 애플이 이익이 많고, 구글 같은 경우 매출은 상당히 적지만 이익은 상당히 삼성전자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영업이익률로 따지면은 더 그렇죠.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이런 회사들은 이익률이 30%, 영업이익이 사실은 영업으로 얼마나 돈을 벌었느냐니까 당기 순이익보다는 이게 더 정확한 지표인데, 1분 정도 남았네. 예. 자,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이 기업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읽다 보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걸알 수가 있고, 다 재밌는 얘기들도 많은데 일단 시간 제한상 많이 말씀을 못 드려서 좀 아쉽고요. 책을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들도 많이 했는데, 제품 철학,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현재 상황, 기업가 정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배울 점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창조적인 그런 경제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장시간 강의를 들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